오늘은 영국 찐 부자의 세 가지 조언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빈손으로 시작해도 돈이 따라올 거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진짜 부자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알아주는 부자고요. 펠릭스 데니스라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인 맥심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곳에 그 기업의 오너입니다. 그래서 영국 최고의 부자 탑 100위 안에 들기도 했고요. 이분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진짜 조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핑계 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젊으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라면은 이런 핑계 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과 자본이 없어서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어. 나는 회사에 그만두면은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월급쟁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직업도 괜찮고 발전 가능성도 꽤 있는 그런 곳에 다니고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월급 좀 많이 받는 거 이거보다 적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진 않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이 부장급 직원이나 전문가인 경우에는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애들도 있고 집에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괜히 모험에 뛰어들었다가 아이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유형의 생각 때문에 어떤 도전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못하시다면은 오늘의 이 저자의 조언을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명들, 세 가지 사람들의 세 가지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변명에 불과하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놓인 환경, 상황 이런 거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든 잘 살든 뭐 부장이든 신입사원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돈이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다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집요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부자가 되려는 집요한 의지가 있다면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주위를 살피지 말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진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큰 돈을 벌겠다. 나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 집념. 무슨 일이 있어도 부자가 되겠다는 그 집념.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워라벨 이런 거. 워라벨 따지면서 부자 못 됩니다. 내가 정말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더라도 난 정말 부자가 되겠다는 그 굳은 결심, 집념 이것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거지 뭐 실컷 다 쉬고 워라벨 따져가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오리지널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조언입니다. 오리지널은 최선이 아니다. 독창성이라는 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내가 이걸 처음으로 생각해냈다 이런 것들이 최고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라이벌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서슴없이 따라야 됩니다. 꼭 내가 첫 번째로 그 아이디어를 뭐 떠올리고 생각해내야지만 꼭 부자가 되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 싶은 아이디어? 저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라이벌의 행동을 그냥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부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문제점은 무엇이냐? 아이디어 그 자체에 너무 쏠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대박인데?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 자체에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실행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소용없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이거 내가 생각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다. 아이디어는 결국 실천해야지만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도 봤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디어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그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디어의 주인은
실행하는 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자가 결국 아이디어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아이디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 이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그 행동, 노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언, 부자들의 필수 자질은 끈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끈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 굉장히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만두는 것은 치욕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치욕적이고 무엇이 잘못된 거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데도 그만두는 게 치욕적인 겁니다. 이거 분명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접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치욕이고 그것이야말로 잘못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끈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게 된다고 믿으면은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계획,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은 태산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신념, 그 진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미 누군가 실패했던 방법이라면은 그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신념을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신념을 지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못할 이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80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할 이유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때문인데, 나는 결혼을 못해서 안 돼, 난 자식이 있어서 안 돼, 나는 뭐 부양할 때 부모가 있어서 안 돼, 이런 모든 생각들은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명은 결국 내가 부자 되려는 노력, 부자 되려는 행동을 그만두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에는 훗날 시간이 지나서 다 내게 후회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두 다 변명이고 핑계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못할 이유를 100가지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핑계, 변명, 잘못된 이유에 불과하다. 끝으로 이제 이 책의 부자가 이런 얘기도 해요.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뭐 무조건 돈이 뭐 100억 생기고 1000억 생기면 다 행복해진다? 행복한 사람 살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부자가 돼서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거예요. 미리부터 야, 돈이랑 행복은 상관없어,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결론 내리고 부자가 되지 말아야지,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진짜 돈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지 아닌지는 직접 부자가 돼서 다 누려보고 그때 가서 결론 내려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를 보면서 야, 어차피 부자들도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들도 다 고민이 있어, 부자들도 뭐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부자 되지 뭐 못할 이유라든지 이런 걸 찾지 마시고, 부자가 돼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다 접으시고 일단 부자가 돼보자, 그 진념, 여러분들 그것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영국 찐부자의 세 가지 조언. 첫 번째는 집요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오리지널은 최선이 아니다. 세 번째, 부자들의 필수 자질은 끈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언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거시고 한번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럼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개월, 6개월, 뭐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백수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던 친구가 정말 수십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우가
제 주위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장일기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